오늘 가을장에 재밌다. 이게 비오니까 이게 오셔가지고 다들 참 큰일 나요. 자, 교과서 제일 빠른 번호가 353번인데 아마 질문한 걸 보면 이게 삼각함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눈에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좀 걱정이긴 한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프랑 각변하러 나갈 건데 거기다 한번 살펴보죠. 삼각함수 한번 보죠. 삼각함수 한번 보면 자, 세타가 4사각면의 각이에요. 그럼 코사인만 양수겠죠. 자,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4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모두 존재하는 사분면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4사분면이면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설명 안 했지?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일반 가상부터 해요.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걸 모르면 얘기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뭐라 할 거냐면 여기 보니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필요하잖아요. 3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되죠. 3분의 2m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a 3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2m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n이 뭐라고요? 정수라고요. 정수. 그래서 하나씩 넣어봐요. n에다가 맨 처음에 0을 넣습니다. 뭐 물론 음수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맨 처음에는 0을 넣습니다. 알고 있는 데가 여기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둘 다 크고요. 3분의 세타가 0 넣었으니까 3분의 2 파이가 작죠. 그러니까 어디에요? 2사분면. 돼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죠.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가 3분의 2 파이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6분의 파인데 3분의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할게요. 3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2파이에다가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3분의 4파이. 이게 6분의 4고 6분의 3이니까 6분의 7파이죠.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입니다. 맞나요? 파이를 넘어갔고 2분의 3파이는 안 넘어갔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왜 하나만 더 하는지 좀 더 설명하고 얘네다 2를 넣었어요. 그럼 2를 넣으면 여기가 3분의 4파이 여기 2분의 파이입니다. 3분의 세타 여기가 3분의 4에다가 얘 더하니까 여기 2파이거든요. 될까요? 여기 얼마예요? 6분의 8에다가 6분의 3을 더한 파이니까 6분의 11 파이가 되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요. 왜요? 4사분입니다. 더 안 해주세요. 이유는 3개로 나눴으니까요. 보세요. 만약 선생님이 여기다가 n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저기가 여기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2파이만 추가해서 그런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그 자리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n이 4일 때도 얘랑 같을 거고 n이 5일 때도 얘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3으로 나누면 3개 정도가 대풀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엔 2로 나누겠죠. 4로 나눈 건가? 4로 나눈 거거든요. 4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되죠. 2분의 n 파이 더하기 8분의 3 파이 4로 나눴어요. 4분의 4 4로 나눴어요. 2분의 n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결정해집니다. n은 정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n에다가 0을 넣어요. n에다 0을 넣어요. 그러면 8분의 3파이보다 4분의 4 여기 2분의 8이 되죠. 어디냐면 2, 3? 아니죠? 1, 4, 9 2분의 8을 안 넣었으니까. 자, n에다가 1을 넣어요. 그러면 1 넣으면 이게 2분의 8이거든요. 2분의 8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8분의 4, 8분의 7 파이가 됩니다. 여기는요? 파이가 되죠. 그러면 2, 4분의 1. n에다가 3을 넣었어요. 아이고, 3을 넣었죠. 2를 넣었죠. 그러면 여기가 파이니까 8분의 11 파이가 되고요. 4분의 3는? 저거 넣으면 2분의 3 파이가 되죠. 여기는? 3, 4분의 1. 자, n에다가 3을 넣어보자. 3을 넣으면 2분의 3 파이거든요. 그래서, 8분의 4, 8분의 15 파이가 나오겠네요. 4분의 4하고, 여기는 3이니까 2분의 3, 2 파이. 이렇게 결정해주시죠. 몇 3분의 1? 4, 3분의 1. 이렇게. 더 안 해도 된다 했죠, 얘가. 바로 나왔어요.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결국에 얘가 답이죠. 이렇게 쪼개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쪼개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62번으로 가죠.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풀었다는 얘기네요. 좋아요. 여기 이제 상하함수의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건데 뭐가 그려진 거냐면 직선,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라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얘가 x축과 이루는 가위 크기를 세타라고 했답니다. 왜요? 요렇게 지나가요. 예, 요렇게 이루는 각 얘가 세타라는 거죠. 끝.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 탄지트. 아니면 이제 좌표를 이용한다라는. 내가 이제 y는 이거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 2 하나 넣고 1을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2죠. 좌표는 이거라면 이렇게. 아니 뭐 마이너스 4,1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편하신데요.
했어요. 반지름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뭐예요? 정의에 의해서 루트 5분의 1 이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겠죠. 그러면 계산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 방법 말고 일단 지금은 저 방법이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아?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기울기랍니다. 그럼 그치.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 공시해야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거 다 같이 공시해. 또는 여기다 같이 공시해. 몇 3위엔이야? 라는 것만 결정하면 되죠. 그럼 부호가 나올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두 번째 방향 되죠? 365번으로 가. 자, 이제 점점 이제 원을 적고 사용하죠. 상수 정의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분면에서 보세요. 네,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라고 해요, 이걸.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P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서 여기를 세타로 잡았고 여기를 알파로 잡은 상황이에요. 괜찮죠? 여기가 A입니다. 됐나요? 그럴 때 이걸 물었어요.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라고요? 16이래요. 이렇게 되시죠. 그럴 때 OA의 길이를 구하라. 답변을 했으면 엄청 쉽죠.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답변을 못 쓴다라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답변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못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저 문제를 푼다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봐요. 얘가 1이죠. 그래요? 한 가지를 한 김에 정리하고 갑시다. 앞으로 아마 이제 요 얘기를 되게 많이 쓸 건데, 어떤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러면 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떤 각이든 상관없어요. 여기 이렇게 각이 있으면 돼요.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좌표가 이거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R분의 Y라고 잡았고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라고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거꾸로 쓰면 x는 r의 코사인 세타죠. y는 r의 사인 세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 이 좌표를 우리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 r의 코사인 세타 콤마 r의 사인 세타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거도 마찬가지잖아. 봐봐, 여기 1이야, R이. 그럼 여기 잔표가 뭐예요? 예. 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즉, OA의 길이가 이거고요. EPA의 길이가
이거라는 거죠. 일사분면에서 길이로만 따진다. 돼요? 저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예각이잖아요. 그러면 저 삼각형에서 그냥 사인 알파를 구하면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네. 얘랑 같죠. 자, 원래는 저게 어디서 와야 되는 거냐면 오늘 배우게 될 오늘 하겠지? 각변에서 오는 거죠. 왜? 여기서 세타랑 알파랑 더하면 90도예요. 따라서 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고 사인 알파는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저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가 여기 넣어요. 이게 뭐예요? 얘 1이잖아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따라서 탄젠트 제곱 세타가 15예요. 아니면 그냥 써 이렇게. 이 식을 1이니까 그대로 가져오세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16이야.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아까 선생님 방금? 지웠냐? 안 지웠다. 이거 뭐라고 해? 네, 여기가 이거라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분명 9L만 4분의 1일 거라고. 근데 길이잖아요, 길. 따라서 5A의 길이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68번. 368번 보자. 자, 1-2에 자, 요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요 문제는 풀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어떻게 풀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거꾸로도 가야 된다. 1이 풀면 되지. 여기서 이거 1을 못 보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자, 이거 1을 이렇게 바꾸자고요. 그러면 이 분모가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완전 제곱식. 위에 임수분해 할까요? 이렇게 되죠. 아무튼 네. 여기는요 이렇게 쓸게요.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사인 1 플러스 여기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지우고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는요 분모 분자에다가 너무 잘못 적었네. 왜 안 사라지지? 사라져야 돼요. 여긴 분모분자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세요. 그리고 여기 되죠.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죠.
다르니까 분모를 통분시켜주면 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380번으로 갑시다. 내가 얘기했다. 여기 안 풀고 그냥 많이 안 풀면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근데 380번 같은 경우에는 사각함수만 나온 게 아니죠. 로그도 나와요. 그 로그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죠? 자, 1번은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로그에 사인세타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빼기 로그에 코사인세타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근데 로그 3분의 3 빼면 뭐 해요? 나누죠. 그럼 이거 얘기죠. 로그하고 코사인세타를 탄젠트죠. 얘가 0이라고. 따라서 탄젠세타가 1이야. 그럼 세타가 저 범위에 있으면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요. 45도죠. 하나밖에 없어요. 2번. 로그를 사용할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기서 로그 때문에 못 풀면 안 돼요. 자, 1번. 역시 범위는 여기입니다. 더 있잖아. 380번 1번 같은 경우는 답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찾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2번 뭐죠? 2분의 파이까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지.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여기도요. 선생님 보기엔 2분의 파이까지여야 될 것 같은데. 보시죠, 나중에. 이게 저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왜 답이 이거밖에 안 되냐면, 2분의 파이가 아니고 상관없구나. 진수조건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진수. 사인 세타가 양수. 코사인 세타가 양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이 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일사분면. 이를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로그 사인 세타예요. 빼기. 비슷한 문제죠? 로그 코사인 세타를 했는데 여기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이 로그 3이구나. 그럼, 역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얘는 로그 루트 3. 저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양수인 거 확인했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입니다. 저범위에서 루트 3 되는 세타는 3분의 4에 밖에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진수 조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4번으로. 아, 이게 각변하지 않으면 네, 예전에 우리 한번 이 반이었나? 다른 반이었나? 이거 풀다가 내가 이거 각변하는 풀어가지고. 다시 풀어줬었나 보대. 다시 안 풀어줬나?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각변하는 풀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각변한 아닌 걸 풀면 진짜 어려워요. 394번 보세요. 일단은 크게 그려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나올 수 있죠. P에 대해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세타거든요. 요렇게 이제 요게 세타다. 이제 전부 길이로 가는 거라서 여기가 P고요. 잘 봐야 돼. 그림을 엄청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가 F야? F 뭐? 여기가 E? 그리고 아, 또 잘못 그렸네. 조금만 더 누워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책이랑 똑같이 그리려면 어쩔 수 없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만난다 합시다. 여기 이렇게 시작해. 그래야 뭐가 봐야 돼. 여기 그리고 여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T 이런 상황. 그리고 P, C, H, A 여기가 F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봐. 어차피 나중에는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각변하는 풀어도 상관없어요. 각변하는 풀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각변하는 아닌 상태에서 푼다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도 여기서 이제 OH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P의 답변은 이거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겁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OH의 길이는 1번 VH의 길이는 그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맞죠. 저게 좌표일 테니까. 각변하는 풀면 이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계산하면 상관없는데 참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니까 2번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DC의 길이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예. 직선의 방정식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탄젠트 세타 x라고 부르면 돼요. 돼요? 되실까요? 그러면 뭐를 넣어서 1이 나왔냐는 거니까 DC 얘기가 이거잖아요. DC의 값에 좌표를 넣었더니 1이 나온 거. 여기가 얼마냐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좌표를 선생님이 K라고 하죠. K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Y 탄젠트 세타에다가 K를 곱했더니 1이 나온 거죠. 여기 좌표가 1이니까. 그나마 저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럼 K는 뭐가 되죠?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그게 아니에요. 땡.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죠. 5D. 5D가 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자, 5D를 구하려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을 구하셔야 돼요. 이 삼각형.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내려서 여기 K. 요 K에다가 이 삼각형. 근데 이제 되게 어렵죠. 쉽진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탄젠트 세타 분의 1이거든요. 되세요? 그리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요게 1이죠. 오케이. 그러면 5D는 아, 이걸 이렇게밖에 못 푼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가야죠. 어떻게 할 수 없죠. 아, 여기까지 되겠다. 각이 없잖아. 각을 하나 줘야 되는데 각이 없다.
피타고라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 간격 없으니까. 보세요. 잘못으로 할까? 잘못이 나겠다. 잘못으로 하자. 네, 얘기해 보세요. 요 길이가, 여기 요 안에 삼각형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가 사인 세타죠. 맞아요? 여기가 1이거든요. 왜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빨간 삼각형은 제곱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PHO랑 삼각형 여기도 표가 없어요. 여기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했어요. 요걸 O, O, D, C 맞춰줘야 되지 않아요? P니까 D, C, O 얘랑 잘못이란 말이에요. 얘랑 잘못이란 말이에요. 같은 삼각형이에요, 지금 저 두 개. 그러면 O, D, 그러니까 높이 대 비교하는 여기서의 사인 세타 대 1은 높이 대 빗변. 높이 대 빗변이니까 높이가 1 대 뭐예요? 네. OCD 빗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으니까 사인 세타에다가 OD를 곱한 게 1이라서 얘가 맞지. 이렇게 하면 높아요. 지금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각변 하나로 푸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더러워가지고 쓰겠나? O2의 길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O2는 이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일단 엄청 지저분해졌네. 이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네, 저렇게 닮음을 사용해서 보는 것도 많이 봐주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더러운 문제는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썼다. 자, 그럼 이제 395번 보죠. 자, 좌표 평면 중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콤마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원, 5, 원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을 O2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원을 O3라고 하고 A1의 내부와 A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와 O2의 넓이와 O3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또 엄청 잘 그려야 돼. 자, 반지름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잡을까? 크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5 여기, 이런 식으로 봅시다. 천천히. 자, 맨 처음에 이게 O1이 이거죠.
여기 180도. 즉 3분의 2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반지름은 1의 제곱. 각 3분의 2파이. 빼기 삼각형의 넓이 1. 2분의 1. 1의 제곱. 사인 3분의 2. 설마 이거 모르진 않겠지? 곱하기? 네. 혹시나 또 모르는지 적었을 때 적어야지. 자,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여기 A, 여기 B, 여기 세타면 넓이는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 까먹지 마세요. 자, 고생이고 갑시다.
그 격차를 계속 두면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진 않는 얘기를 하세요. 325문보다. 자, 아까 했어요. 비슷한 문제로. 세타가 3, 4분면에 가길 때 n 파이 플러스 뭐야? 3, 4분면이니까 파이보다 파이 세타가. 자, n 파이 플러스 어디요? 2분의 3파이 3, 4분면. 자, 뭐야? 2분의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안 풀고 여기 왔으면 이 문제 못 풀죠. 자, 2분의 세타에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일 겁니다. 1번. n에다가 0 넣어요. 0. 그러면 2분의 파이, 2분의 세타, 0 넣었으니까 4분의 3파이. 몇 4분이면 2파이입니다. 2번. n에다가 1 넣어요.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세타. 4분의 7파이. 더 안 해도 되죠?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2로 나눴으니까 2개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볼 거예요. 아, 당연히 풀었으면 327번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사용 문제가 좀 어렵지. 각에 대한 거. 잘 봐요. 그림과 같이 12등분된 원의 모양이 3개가 있어요. 다음 중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의 크기가 8분의 5파이인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자, 지금 시계가 똑같이 12시 이렇게 분침과 시침이 같이 이렇게 11이 가르치고 있죠. 자, 1분이 지나요. 1분이 지나면 1분이 지나면 분침은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아, 몇 칸 있어? 60칸 있잖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만큼 이동합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럼 시침은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해?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까요? 어려운 건 알아야 나도. 아니 근데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지금 어디가 얼마만큼 움직여요? 1분 동안. 이랬더니 1시간 동안 시침은 얼마만큼 움직여요? 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라운드 얘기 아니지? 2파이잖아요. 24파이가 뭐야? 24시간이 나온 거야? 한 바퀴를 이렇게 넣는 거니까. 그치? 이게 30분의 파이죠? 라운드가 이건요? 지금 한 시간 동안 한 바퀴 더 돌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움직여요? 시침이야! 그러면 얘 분침은, 한 시간 동안 분침은 얼마만큼 움직여요? 계산하게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하잖아, 지금, 계산을. 아니, 이게 어렵냐고. 안 돼,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시침은 얼마만큼 들려? 12개 중에 한 칸. 30도 움직여. 아, 맞잖아. 여기가 3이면 여기 직각이잖아. 응? 그러면, 여기 시침은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60분이잖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보기를 딱 보고서, 어, 선생님, 이거 다 해봐요? 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방법을 모르면 저기 있는 거 다 해보셔야 돼요. 보기에 있는 걸. 그게 다르겠죠. 왜냐하면, 다음 중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의 크기라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요. 왜냐하면 8분의 5파이가 되는 시간은 이 중에 하나도 있지만 다른 시간도 또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돼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1번. 자, 1시 30분이에요. 그러면 시침은 어디 있어요? 얘는 12시부터 해야 돼. 알지? 12시부터 1시까지가 있어. 1시 30분이야. 그러면 1시를 갔으니까 시간을 갔으니까 6분의 파이를 더하시고 더하기 30분이니까 여기 30분 더한 12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12분의 2니까 12분의 3이 돼서 4분의 8만큼 되죠. 맞나요? 분침은요? 이것만 모르는 거. 뭐 큰일 날 사람이 있대. 하기 싫어? 하지 말까? 여기가 1이고, 2고, 3이라고. 여기가 6이라고. 분침 여기 와 있다니까? 시침이 여기 중간에 있을 거고. 응? 아니, 이거 어려워요? 분침 어디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되잖아. 내 2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그래야 안 힘들다고. 12부터 이만큼. 여기는. 파이만큼. 여기 되잖아.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찾으면 돼요. 4시 40분. 자, 두면 얘만 신경 쓰라니까? 어차피 얘는 몇 바퀴 돈 거야. 네 바퀴 돈 거야, 그냥. 일반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자, 시침은 어딨어요? 4시면. 더하기. 어떻게, 여기다가 붙였으니까. 9분의 8, 10분의 8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파이거든요. 3분의 2파이 그러면 9분의 6파이, 9분의 7파이. 자, 분침은요 40분이에요. 3분의 4파이 돼요? 당연히 여기잖아. 이어서 여기 빼요. 그러면 9분의 12파이 빼기 9분의 7파이니까 9분의 5파이 안 되죠? 3번. 자, 이번에는 7시 20분이에요. 시침은 어디 있어요? 7 곱하기 6분의 8 하고 20분이면 저기다 곱했을 때 18분이에요. 그래서 겁나 식이 복잡하네. 21, 18분의 22파이.
맞아요. 그러면 9분의 11파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20분이에요. 분침입니다. 20분. 어디 있어요? 있네. 그러면 얘가 더 크죠? 이번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18분의 22에서 얘를 빼니까 18분의 21. 18분의 21 파이. 그러면 3으로 하면은 6분의 7 파이. 얘도 아니네요. 4번. 12시 15분. 얘 이제 다 무시. 12시입니다. 어차피 시침도 다 돌았으니까. 시침. 15분이에요. 15분이면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 아니야? 24?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럼 분침은요? 15분. 여기다 곱하면 되죠. 여기다. 2분의 8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4분의 8.
여기가 넓이니까. 넓이는 이거죠. 2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파이 더하기 2분의 1 1의 제곱 3분의 2파이 의사이죠. 이해되셨죠? 네, 핀이 걸리더라도 저쪽으로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32번 볼게요. 다 풀고시자. 자, 그림과 같이 두 부채꼴 A, O, B, C, O, D에 대해서 두 호 A, B, C, D의 길이가 각각 12, 8이에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0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못 풀게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가 자, 여기를 R1 R2라고 하죠. 요 호가 8, 여기 10. 그럼 얘는 여기를 세타로 보면 얘가 R1 세타, 얘가 R2 세타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구하세요. R2 빼기 R1의 세타가 4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넓이를 구할까? 여기 넓이, 여기 넓이. 넓이가 얼마예요? 넓이가 이거죠. 어떻게 구해? 2분의 1 R2 12 아래 빼기 2분의 1 R1 8. 그죠? 네.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이니까요. 이걸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6의 R2 빼기 4의 R1 얼마라고? 얘가 30이래요. 근데 얘가 또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어요. 이 30이라는 게 1호 2분의 1의 R2의 제곱세타 빼기 2분의 1의 R1의 제곱세타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하고요 R1 R2 세겠다 R2 플러스 R1 R2 빼기 R1의 세타를 한 게 얼마? 30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얘가 4란 말이에요. 호익이 뺀 거니까. 그래서 R2 더하기 R1이 여기 나면 2니까 얘가 15예요. 얘네들 연립하세요. 다 나와요. 할 수 있죠? 주어진 게 별로 없지만 계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335 335 아, 니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일인데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9 위에 한 점 얘네다가 5파이의 인 실의 끈 한 끝을 고정시키고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9의 표면을 따라서 실의 나머지 한 끝을 한 바퀴 돌렸을 때 9의 표면에 생기는 9의 표면에 생기는 실 끝의 자취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파이 L을 구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해했니? 얘들아? 얘는 누가 있어요? 여기다가 끈을 하나 고정을 시켜. 이렇게 되는 끈이 하나 있다고. 그 끈의 길이가 5파이래요. 5파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이 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곡선이겠지, 이렇게 곡선. 여기 이렇게 곡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참 모양을 잘 그려서 어떻게 보이는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여기 궁의 중심이 있죠. 그럼 여기 한쪽 끝과 여기서 이렇게 팽팽하게 그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의 이 모양을 자른다면, 그래서 이 단면으로 딱 자르면 이런 얘기예요. 구를 딱 잘랐어. 구를 단면으로 딱 잘랐어. 여기 중심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중심이고 이게 팽팽하게 끝했던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럼 여기 이 둘레를 파란색으로 구하니까 이 파란색이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이렇게 원 둘레를, 두 둘레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지름만 보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듣고 있는 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게 5파이예요. 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겁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구잖아요. 얘가 30이라고요. 얘가 30. 그럼 요 각이 이거는 얘기죠. 저기가 5파이입니다. 이거 잘랐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이렇게 하고 우리 6분의 파이죠? 직각이죠? 그림이 좀 잘못됐네. 아무튼 그죠? 많이 잘못됐네. 여기 30이란 말이에요. 여기 길이 얼마야? 여기 이제 반대이어야 되죠. 15예요. 15가 여기 15가 있거든요. 돼요? 다시 그려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 요 부채꼴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부채꼴이 딱 저 제대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아니지. 6분의 8이니까 30이지? 아니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6분의 8. 좀 더 작게 잘라야지. S랑 A를 잘라야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15가 아니네. 15 아니네. 그쵸? 얘가 30이고, 여기가 15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레는 38이라고 했죠. 네, 이제 나눴으니까 답이 31이겠죠. 이런 얘기. 그림상으로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쉽지 않아요. 339번 보죠. 어우, 큰 문제 여러 개 있는 거. 진짜 여기가 계속 안 되는 거면 본인이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 푼 적이 별로 없는 거야.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한 거야. 안 돼. 계속 해야 돼. 이거 편법으로 찾으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킥킥 내면서 어떻게든 해봐. 그래야 늘어. 안 그러면 안 늘어. 솔직히 얘기해요. 이런 문제는 아 이게 해석은 되겠지. 아니 계속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2죠. 중간에 거 없어지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두 개 나올 테니까 이건 안 할 텐지 물으면 질문에 따로 이게는 기억 당연히 알 것 같고.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합차잖아.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면서 네 얘랑 같은 게 맞죠. 이거 풀면 안 된다고 했다 분명히. 이런 거 공식을 안 외웠다는 거, 공식을 익히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분의 코사인스 되게 돼 있어요. 어찌할까? 뭐, 해봅시다, 어떻게든. 자,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여기서 넣을게요. 어, 좀 더럽다. 그럼 여기는 이제 분모대에다가 사인을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분모분의 코사인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있을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통분해. 그 밑에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해. 네. 탄젠트를 못 바꿔. 그게 뭐야? 탄젠트 못 파는 이거 못 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니까 얘는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아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아 제곱.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했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밑에는 그냥 쓸게요. 분모형 그냥 두시고. 자, 얘랑 얘랑 묶어요. 그럼 얘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걸로 가야 돼? 그렇지? 이걸로 가야 돼. 여기에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가지고요. 얘네들이 묶으면 잠깐만 뭐 이상한데? 얘가 뭐 잘못 풀었어? 이렇게 더럽게 나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는 거. 아, 그렇군. 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못 적었다고?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였겠네.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이거 더러운 문제가 아닐 텐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하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죠. 근데 걔는 틀렸죠. 리얼. 자,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거기에 탄젠트 제곱에 사인 제곱이다 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세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빼기 1이 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 중에 이거 있죠.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잖아요. 얘를 넘기면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되겠죠. 위에가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이거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렇게 해서 푸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미음 여기다 줄게요. 자, 3회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에 사인 여섯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여섯 제곱 세타 얘가 2다 라고 되겠죠. 뭘 풀까? 조금 편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사인 4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2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얘가 맞죠? 그래서 1-2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여기 답만 적어놓고 지울게. 1번 기억이 되는 게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인 6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6제곱 세타는 얘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이번에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괜찮아요? A 세제곱, B 세제곱, A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우세 세 번입니다. 근데 얘가 다 1이잖아요. 여기도 지울게.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 3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됐나요? 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3배에, 3에 마이너스 6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에 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아니 뒤 집어넣으니까 답이 1이 맞죠. 어렵지. 다 했나? 프린트로 갑시다. 프린트에 297번 파이보다 크고요. 세타가 2분의 3 파이보다 작고 몇 사구면? 안 사구면 인데 3 더하기 3된 세타 분의 1이 마이너스 이거죠. 그럼 3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뒤집으면 3 플러스 2 뒤 있죠. 뒤집으면 요리 봐.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이거예요. 그럴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볼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탄젠트 제곱 8 플러스 1이 이거일 거야.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예요? 삼성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사인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잠깐 쉬었다 왔어요. 어? 기어룩스? 영상? 아니, 아, 보통 아, 듣는다고? 맞다, 그거 듣는 사람 얘기해도 되지, 나한테. 저번에 고민해본 사람한테. 기어룩스. 진짜 싫어하는 파트가 나왔죠. 보통 선생님이 조사를 한 결과로는 시험 범위가 대부분 거의 활용성까지.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학교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바로 아시겠죠? 자, 삼각형 수그래프입니다. 아마 오늘 만약에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못 나가더라도 일단은 그냥 다 풀려고 할 거예요, 선생님이. 다 묻으니까.
숙제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뽑은 거 보니까 구쟁이는 이제 나머지 풀면 되고요. 그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것도 프린트 보니까 얼마 안 되고 교과서가 좀 많아요. 근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풀었으면 괜찮으니까 빨리 끝내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전 내신 대비 체제로 들어가고요. 뭘 풀 거냐면 일단 이거 오늘 내준 숙제 마무리하고 일단 1번은 자이스크를 풀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이스토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쉬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풀 거고요. 이번은 그때 얘기했던 선생님이 네, 내신 프린트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완전 내신 프린트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기출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다음 주부터죠. 네, 테스트를 봅니다. 네, 테스트는 기출로 봅니다. 이 동네 기출일 수도 있고 다른 동네 기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다고 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살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또 내신 디펜스를 볼 거예요. 시험 전체 학원에서 보는 시험 그때는 저걸 안 볼 거예요. 이걸 안 테스트를 안 보고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온이라고 해서 우리 학원에 오래 다녔는 알죠. 네, 내신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4월 말부터 다다음 주부터 도움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싹 다 풀어야 돼. 근데 아마 제일 양이 많은 건 여기일 거예요. 되게 많이 줄 거니까. 저거는 개인차입니다. 프린트를 주었을 때 이게 다 끝나야 그 다음 프린트를 줍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저는 자이스토리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여기 풀고 다 잘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요거 위주로 푸셔도 돼요. 그건 뭐 근데 숙제는 여기서 두 개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두 개씩.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내신 프린트도 아마 단원별로 나가긴 하겠지만 이 전체로 가는 거죠. 전체로 자이스토리는 단원별로 나갈 거예요. 근데 빨리 나갑니다. 한 번에 다 주고 풀고 다 주고 풀고 다 주고 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일? 2주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좀 빨리 끝내는 거죠. 아직 할 게 많아요. 자 일단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 주기라는 뜻은 저겁니다. 그래서 시계 큰 이게 무슨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자명문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나 달려져요.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댕댕 하면서 이쪽다. 얘가 왔다 갔다 같은 길을 왔다 갔다 반복한다는 뜻이 저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는 같은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최소 양수피를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저항수의 주기가 피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저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시면 돼. F에 요거를 만족해 라고 했다고 해서 주기가 4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기가 2일 수도 있어요. 5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바꿀까요? 이거 적용되는 F에서 여러 개를 구해 주십시오. 얘는 네,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쪽에 그래서 주기는요, 어떻게 잘라더라도 그 주기만큼 자르면 모양이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 그럼 똑같잖아, 모양.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랐어. 그래도 모양이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주기다. 주기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성질을 활용하도록 하죠. 저 주기함수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희한하게 주기함수 두 번째를 잘 못 풀더라고요. 풀지 말고. 자, 일단 요거에 대한 대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위원에서 단위원이에요.
단지 내미는 단위원에서 여기서 여기 이제 좌표가 여기 X랑 Y고 일단은 각을 세타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세요. P에 X, Y가 이 원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럼 일단은 저기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타를 X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좌표를 따져보면 사인 세타는 알고자 이거 y 하고 이게 y 값이 아니라 y 좌표란 뜻이죠. 사인 세타는 y 좌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둘 때마다의 y 좌표를 계속 찍은 거예요. y 좌표, y 좌표 0,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센터에다가 그리면 그러면 뭐 구한다.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1. 또 누웠어요, 이게. 여기가 파이,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죠. 왜요? 계속 돌 거니까요. 좌표는 안 변하잖아요. 여기. 그럼 이제 요거의 성질을 보죠. 성질, 1번. y 사인 x의 성질이에요, 1번.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다 놓을 수 있어요. 다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 치역은 확실하죠. Y와 Y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위에서의 이 Y좌표 값이 여기니까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아하! 어떤 사인 값이든지 간에 얘는 이렇게밖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저게 좀 최대 최소에서 많이 쓰입니다. 괜찮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책 있는 거랑 똑같이 해줄게. 순서를 또 바꾸면 힘들잖아. 얘 연속이다 필요 없어요. 연속이다라는 건 적어둘게요. 연속은 수출을 배웠어야 써먹는 겁니다. 세 번째. 주기를 얘기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주기. 이렇게 자르면 똑같죠. 왜냐하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주기가 2파이다 라는 거고. 책에는 참 쓸데기 없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인에요.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fx면 f의 x 플러스 2파이가 fx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얘는요. 이쪽에도 그려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작게 그리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려지는 주기가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을 얘, 대칭. 대칭. 그래서, 네 번째. 0,0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F. 각 변화에서 배웠죠?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 형식을 갖고 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y는 코사인 x를 한번 해보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삼각형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 못 풀어요. 문제 못 풀어요. 못 그리면. 자,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에서 여기 이제 세타가 변할 때 이렇게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알고자니까 x고 여기 x 좌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x 좌표 x 좌표 x 좌표 x 이렇게 잡단 얘기예요. 여기 일때 x 좌표 1이잖아요. 여기 일때 x 좌표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가 2파이 4파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번째. 정의형 똑같아요. 실수. 봐봐. 계속 비교해봐. 완전 똑같아. 치역중 y와 y가 이렇게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도요.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안 바뀌어요. 연속이라는 건 좋다. 여기서는 쓸모가 없는 거라서. 세 번째, 얘는 주기가 얼마야? 얘도 주기가 파이. 이 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 얘도 한 바퀴 돌니까. 보셨죠? 무슨 얘기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여기 쓸 수 있겠죠. 코사인에다가 2m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f에 x 플러스 2파이를 했을 때 역시 fx가 나오게 하는 주기가 2파이인 함수다. 여기 쉬워요. 자, 여기는요. 이쪽에다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주면 y 수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오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FX가 나오고 알고 있잖아요.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도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버립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할 줄 알면 돼요. 그걸 잘 못하죠. 자, 어디로 갔냐면 191페이지로 갔어요. 191, 192 정도. 일단 사인이랑 코사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녀석을 평행이동 할 거예요. 쉬우게.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 예전에도 처음에 가르쳐도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사인만 보니까 나중에 코사인은 사인을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코사인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코사인은 불쌍한 아이다. 코사인은 불쌍한 아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봅시다. 자, 뭘 할 거냐면 일단 y는 사인 x가 있어요. 얘를 첫 번째 단계 y는 a의 sin x라고 할 거예요.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저 a가 하는 역할이 뭘까? 예를 들어서 y는 2x sin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죠. 그럼 sin이니까 두 배가 됩니다. 그래프에 딱 두 배만큼 올라. 이렇게 했을 때 두 배만큼 올라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앞에 있는 요 A라는 녀석은 뭘? 위아래의 폭, 즉 최대 최소 또는 치역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음수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죠. 기억해 주면 두 번째 이번에 이걸 할 거예요. y는 sin에 bx 예를 들어 2x를 하는 거죠. 자, 원래의 sin 그래프 좀 크게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sin이에요. 그럼 쟤는 원래 사인은 2분의 파이를 넣어야 1이 나와요. 근데 여긴 얘가 2x가 2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반토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를 넣으면 0이 된다고 해요. 됐죠? 뭔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b, 이 녀석은 좌우의 폭을 결정해요. 좌우의 폭을 결정하지 않죠? 계속 그려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기를 결정하죠.
되세요? 그래서 뭐야? 예의 중에 얼마였어? 파이죠, 여기 파이. 중이 파이.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중이가 b의 절대값분에 나눕니다. 커질수록 점점 좁아져요. 이런 형태가 된다. 저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행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치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큰일이야. 망한 거야. 여기서 그래프 못 구하거나 못 보면 망하는 거라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 여기거든요. y는 a의 sin의 bx 플러스 c 더하기 d 형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상태에서 그냥 주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y는 sin에 b를 묶어서 x b 분의 c 플러스 d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건 뭘 한 거냐면 이 녀석은 y를 a의 sin의 bx라는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프는 안 그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그려보면서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뭘 의미하느냐. 자, 요 A하고 D는 뭐야? 어, 최대치수를 결정해요. 그래서 얘, 이 녀석의 최대값은 A의 절대값 플러스 D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다. 이렇게 해보입니다. 치역에 영향을 준다고. 그리고 B는 뭐야? B는 네, 축이. 그래서 네, B의 절대값분에 나중에 이 평행이동이 이제 우리는 조금 힘들게 할 거예요. 여기에.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올라갔을까? 얼마만큼 내려갔을까? 자,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낸다고. 코사인은 항상 사인을 풀고 만든 얘기죠. 그래서 거기 191과 192페이지에 선생님이 설명한 요 얘기들이 보기로 다 나와 있어요. 이따가 풀 거예요. 자, 탄젠트로 잠깐 넘어갔어요. 탄젠트는 살짝 왕따죠. 혼자도 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래프에 영 자신이 없어. 지금부터라도 묶어서를 다시 풀면서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 싹 다 한 번씩 그려보라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감이 올 거라고요. 안 그려보면 안 그려져요. 자, 세 번째. 탄젠트 X의 그래프를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얘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막상 단위원에서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탄젠트 X를 딱 썼더니 X에 X분의 Y란 말이에요. 탄젠트가. 근데 이거 X좌표 단위고 Y좌표 단위 좌우란 말이에요. 저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직선을 그려서 기울기를 잡아야 돼요. 할 때마다 그걸 잡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위원을 그려야 돼요. 근데 여기 옆에다 벽을 타게 해요. X는 1 X는 마이너스 1. 벽을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이 결정되면 여기 원으로 가지 않고 여기 찍어요. 여기 찍습니다. 이게 세타야. 여긴 1이잖아. 그럼 1, y잖아요. 여기에 y좌표가 탄젠트 값이라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이쪽에서 이쪽 라인에서는 y좌표. 근데 이제 각이 2로 넘어가요. 이렇게 세타가 이쪽에 잡는 거니까 이쪽에는 마이너스 1코마 y란 말이죠. 이쪽에서는 탄젠 세타가 마이너스 y좌표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곡선의 모양이 되지 않, 그러니까 직선의 모양이 되지 않죠. 점근선이 생기죠. 왜요? 2분의 파이는 2 위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지 않는다. 이쪽이랑 이쪽의 경우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없죠, 없이.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곡선으로 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내려가는. 역시. 파이. 여기 3파이에서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결정이 되죠.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탄젠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가 복병이 하나 있죠. 자, 얘의 성질은 뭐냐. 첫 번째 정의역. 예, 얘가 문제죠. 묻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x 바이 x는 두 가지 형식이 있죠. en 플러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이건 안 돼요. 또는 x는 하고 2분의 2m 플러스 1파이. 홀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 이건 안 되죠. 괜찮아요? 여기. 1, 3, 5. 이건 다 넣을 수가 없죠. 요 라인. 못 들어가요. 그죠? 치역은요, 우측에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고. 자, 두 번째. 얘는 불연속이죠? 이건 안 써도 돼요. 아직 뭐 수출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얘는 줄기가 얼마예요? 쟤네랑 다르게? 하이죠. 이만큼. 또 이렇게 잘라도 돼. 이렇게 잘라도 돼. 이런 거 잘라도 돼. 어차피 줄기는 같은 모양, 자랑 같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얘는 뭐 대칭이냐면, 얘도 대칭이에요. 그래서, 기함수라고.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F. 그래서 탄젠트에다가, 얘를 집어 넣으면, 얘가 나옵니다. 그니까, 그 다음 여기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따라오죠. 뭐요? 점, 근, 정의역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 하나 쓰시면 돼요. x는 2m파이, 아니, 2m파이, m파이 플러스 2m. 유연성이 정근사입니다. 얘는 정근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탄젠트도 얘처럼 값을 줄 거란 말이에요. 앞에다가 a 주고, 주기에다가 b 주고, 한번 해보자고요. 얘기했어. 많이 그려봐야 돼. 첫 번째 단계. y는 하고요. a의 탄젠트 x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a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실제로 없거든.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곡선의 모양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a가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한 주기만 보니까. 원래는 그러면 뭐 A가 좀 더 커지면 조금 더 격하게 내려갔다가 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A의 부호가 제일 중요해요. A가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하면 여기가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저기 시험지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명이 목표가 선생님 저런 그래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적어져. 마이너스 붙이면 두 번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조심하시고. 두 번째. 여기 B예요. 그럼 얘도 예를 들어서, 잘 봐. 완전 다른 녀석이 될 수 있어요. 탄젠트 EX를 배워볼게요. 질문. X에다가 2분의 8을 넣으면 안 되죠, 원래 탄젠트는. 그럼 쟤는 뭐 넣으면 안 돼요?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좁아져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3파이가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엄청나게 그 파이가 좁아져요. 좁아져요. 그래서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B라면 이 녀석의 주기는 B의 절대값,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얘는 막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아요, 펜젠트는. 슬라임과 호사기도 좀 밀려있죠. 그런데 다음 탄젠트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이란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정의역과 정의역 때문이죠. 나머지는 얘네가 생각보다 되게 잘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정전선이랑 정의역을 어떻게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어려우니까. 여기 줄게요. 자, 봐봐요. 여기도 뭘 하겠다는 얘기야? 이걸 하겠다는 얘기. 세 번째 단계. y는 a의 탄젠트. 근데 솔직히 d는 무용지물이에요. 쓸모없어요. 잘 안 써줘요. 제 위아래로 옮긴다고 최대치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요. 여기 점이 바뀌는 것 밖에 없죠. 얘가 이 위로 올라가 내려가고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주긴 줘요, 가끔 그래프 보면은. 자, 그럼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B로 묶었을 때 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요거라면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B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라. 저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지? 문제는 뭐냐면, 자, 그리면 돼. 이것도 그리면 돼. 아까 저 선생님이 있는 거지. 나중에 그려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물어볼 거라고. 뭘 물어보냐? 주기? 저걸 풀면 되죠. 비 있으니까. 최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물어보기, 야, 주기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비의 절대값인데 파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물어볼 게 별로 없네? 라고 했는데 얘를 좀 물어볼게요. 그럼 먼저 정의역부터 구하세요. 아니, 정근선부터 구하세요. 선생님, 이거 정근선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y는 탄젠트 x의 정근선 이거였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자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돼요. bx 플러스 c가 nπ 플러스 2분의 π라고 하고 가면 돼요. 여기 x가 있었을 때 x가 이거니까 얘가 있었을 때 이걸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정리해요. 이거 이거죠? 책을 찾아봐봐. 어디 보냐면 195페이지인데 그 밑에 3번에 정근선의 방정식은 하고 뭐뭐 함으로 이거다 라고 써있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걸 외운다고? 무서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세요. 원래의 정근선을 외워. 내가 여기다 갖다 오다 정리해. 그럼 얘가 정리. 자, 얘가 정리됐어. 그럼 이걸 뭐 해요? 이걸 정의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정의입니다. 알려줬어요. 만약에 탄젠트가 문제로 나오면 이거 정도에서 정의 이게 나오게 됩니다. 얘기했다. 나온다고. 저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 그래프. 이것도 연습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한번 딱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99페이지는 본인들이 하시고요. 그래프 다 그려가. 그리고 연습해. 2번부터 보죠. 이제 우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보고 풀던가. 그래프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다? 대칭이 어떻게 됐다? 라는 걸 보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프가 나와서 무섭고
그래 부가 안 나가도 무섭긴 하거든. 2번. 자, y는 a야. 사인은 이거의 최대 2 최소 0 주의 8 이렇게 했을 때 A, B, C를 구하려 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최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A가 양수라면 그러면 A 더하기 C가 2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1 A도 1 다 보였네. 주기 얼마예요? 8이라면 어, 뒤에 몇 대가 없네. 2, 8 4인 B 양수라면 이 정도 풀만하죠. 3번은 뭐예요? 저랑 수정이 많아야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더워? 더워? 손이 너무 춘다. 살짝 열어둘게. 자, 3번을 보면 뭐가 나와있어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가 나와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잠깐 선생님 그릴 동안 풀어봐. 바꾸지 말고. 자, 사인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사인 모양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여기서부터. 그렇죠? 뒤에는 없잖아. 근데 A가 양수래. 최대가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어, 그럼 A가 3이야. 이거 정확하고. 그러면 주기를 찾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에서 얘를 빼면 어, 주기인가? B 양수의 뭐? 아니, 따라서 여기까지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를 잡으면 돼.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원래 그래프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옮겨봤거든. 그래서 C가 아 여기 쓰면 큰일 나지. 왜요? 자, 일단 A, B를 찾았잖아요. 식을 만드세요. 이거죠? 그럼 여기를 항상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얘가 원래는 3의 사인의 2x를 x 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0만큼 옮겼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배가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8이다. 따라서 C는 큰일 난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처음 풀 때는 이거 물어봤다. 만약에 C의 범위가 이거면 C 얼마예요? 얼마야? 얼마 하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요? 확실해? 맞아요? 어? 얘가 답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쵸? 그럼 여기가 시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바로 풀만한 두 개를 알려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 여기로 왔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C가 뭐예요? 6분의 5파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0만 가는데 여기로 와 있다는 얘기. 이것도 한 주기니까. 됐어요? C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들어가잖아요. 이 답이거든요. 그럼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봐봐. 원래 저 그래프가 이거라며. 다 보였잖아. 여기 C까지 다 보였잖아. 봐봐. A가 3이지. 사인에 그냥 써. 여기가 2x 플러스 3분의 8이잖아. 이렇게. 여기서 2파이 빼도 되죠. 주기가 2파이니까. 그거가 이렇게 같다고. 여기서 네. 이해했어요? 저런 문제 나온다. 분명히 C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 안 떨어지게 얘기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 두 개를 사용해서 4번 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떤 선이 하나 있어요. 얘가 뭐 n이네. 그랬는데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9에요. 근데 얘가 y네. 이거래. 근데 이 넓이가 이거예요. AB의 값은 A 곱하기 B 뭐라 B는 양수다 라고 해요. 일단 보기에 A는 양수죠. 일단 보기에 A는 양수죠. 맞아요? 자, 확실한 걸 몇 개 풀까요? 여기가 6이죠.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높이가 얼마야? 8루트 2에 넓이라며. 높이가 8루트이겠지. 여기가 98, 48입니다. 넓이 48루트이 맞지? 맞잖아. 여기 돼있어요. 7은 B가 얼마예요? 일단 주기가 얼마야? 생각하면 쉬워. 얘들아, 여기 주변이 어디예요? 여기 6이죠. 맞아요? 그럼 내가 봐. 여기 세 칸씩 같다는 얘기다. 여기 2고요, 여기 4고요, 여기 6이고, 여기 8이에요. 이게 된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주기가 8이야. 그럼 B가 얼마겠니?
이 양수를 해보세요. 얘가 8이랍니다. 자, B를 구했지? 이렇게 써, Y는. A 몰라요. 이거잖아요. 3을 넣으면 2분에다가. 3을 넣어, X에다가. 그래서 A의 사인의 4분의 3파이에요. 사인이니까 얘가 이거를. 써야 돼. 자, 넘어가서 각 변 하나 합시다. 드디어 각 변 안이 나왔네.
이게 얼싸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얼싸한 것처럼 되는 걸 외우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세타를 잡은 것 뿐이에요. 저 세타가, 이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 아니더라도 이 공식을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까먹지 마. 이따가 저, 이렇게 편하게 외우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다 한 다음, 다 하고. 세 번째. 파이 플러스 세타예요. 얘는 원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원점 배치. 얘가 여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둘의 구호가 원점 배치 이렇게 다 바뀌었겠죠. 그리고 여기 세타니까 요 각이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R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일단 그냥 끝나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바 R분의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이 되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세타의 각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한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사분면만 저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잘 표현하고 외우게 하기 위해서의 방법인 거지, 정의 있는 각만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세타가 뭐든 어떤 각이든 간에 저렇게 되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답변하는 거니까 까먹지 마. 네 번째. 선생님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는 여기 되죠.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바뀌었잖아요. 여기 되죠. 사인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마이너스를 먹죠. 탄젠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먹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얘는 우함수, 나머지 두 개는 기함수. 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각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이런 거잖아. 사인 120도. 3분의 2파이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네가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코사인의 135도 이런 거 있잖아.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6치가 되는 거죠. 저게 이게 외워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익혀서 그냥 계산할 때 바로 계산이 된다고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동원 시간에. 이게 안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아, 선생님 말고 니네가. 나는 이제부터, 나 다음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니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풀 거라고. 알지? 중간에 야 박변아님 내가 안 해. 그냥 넘어간다. 그냥 풀이 해버린다고 그냥 나는. 알겠어? 그거 못 따라오면 큰일이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정신 차리고 봐. 얘기했어. 지금 중국에 사는 몇 있어요? 거기다 똑같이 세타 잡았어. A, B야. 단지는 말이야. 안 쓸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여기가 y는 x라고 하고 대칭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여기가 센터죠. 그럼 요 각이 90도에서 센터만큼 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원점 y는 대칭이니까 어디로 가요? b콤마에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요게 됩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기였는데 A가 돼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였는데 B가 돼서 얘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도 원래 A분의 B였는데 B분의 A가 돼서 하나도 안 적었네. 불편했네. 썰이.
이거랑 네. 이거랑 요게 이렇게 되는 일이죠. 내가 이게 되는 되실까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또 여기 홀짝 넘어가 버려요. 홀짝 넘어가 버려요. 요게 세타죠. 이렇게 가는 애가 이거 되는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자, 사인에다가 얘를 해버리면 얘는 똑같이 R분의 A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 역시 사인이구나 이사분면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뭐요? R분의 마이너스 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는 거야? 코사인. 맞아요? 탄젠트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니까 탄젠트의 역수지만 마이너스 B분의 A.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익혀야 된다고. 자, 그럼 어떤 애들이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있죠. 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천천히 원래 이렇게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걸 세타라고 생각하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여기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코세스타 되는 거. 오, 너무 귀찮아. 자, 그래서 이제부터 외우는 방법을 익혀봅시다. 아, 이것도 내가 다 했었어야 돼.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혹시나 아직 못 외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4분면을 그려요. 그래서 색깔을 두 가지로 표시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써놔요. 여기가 올, 사, 안, 코라고 일단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여기다가 0 적고, 여기다가 이 파일을 하나 적어봅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다 우선, 맞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라인에서 시작을 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역수로 바뀐다고 하고 여기 그냥 다 가는 거야. 쌩으로 여기는 안 바뀌어요. 봐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지? 코사인 해볼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여기서 시작했지. 마이너스 어디로 가? 이리로 가야 돼. 사인 플러스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해했어요? 자, 요거 해볼까요? 요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타. 2분의 파이 어디야? 여기죠. 내려왔지,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지. 다 플러스지? 근데 뭘로 바뀌어? 탄젠트 역수로 바뀌어. 역수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해볼래? 자, 어디 있어? 여기서 시작해. 더했어, 뺐어. 더했지. 일로 가네? 코사인 플러스지. 마이너스 붙였다. 이 라인은 뭐라고? 사인이? 한 번에 이렇게 합쳐보자. 자, 그럼 이거 풀어볼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 있지? 마이너스 세타. 오케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끝. 바로 가라.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안 되면, 못 외웠으면 자기가 머릿속에다 이거 그리면 되지. 아,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전부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워도 되죠? 세 개 다 있어. 저건 안 지워도 돼. 순서만 다를 뿐 세 개 다 있어. 당연히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기억이 뭐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직각이에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럼 각 A랑 각 B랑 더하면 이게 나오죠. 무슨 나오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런 일이 벌어졌네. 213페이지와 214페이지일 거예요. 풀어와 보고 질문하세요. 안 할 거야. 체대체도 안 할 거야. 방문응식 몇 개만 풀고 안 할 겁니다. 가시죠, 방문응식. 뭐, 내가 보기엔 다 풀 수 있어요. 못 푸는 거 없어요. 2차 방문응식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풀면 되니까. 대신에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씩 보면 풀면 되죠. 뭐란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는 개념보다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와요, 그냥 다. 교과서에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좀 풀이쳐도 마찬가지. 기간이 기니까.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6주밖에 안 남았어요. 6주가 아니라 5주밖에 안 남았다. 저는 5주 남았거든요. 마지막 수채는 4주 남은 거, 한 달 남은 거예요, 이제. 나머지 3주 동안,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어차피 시험 때가 문제가 바쁘니까. 본인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세요 하거든요. 자기가 시간 내서. 질문하러 와도 되고 공부하러 와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방학 때 했던 거 그거 있지. 시험 때 짜서 하는 거. 그건 시간표는 안 짜야 되니까. 대신에 공부하러 오세요. 질문이 많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선생님 저 내일 질문하러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기억해 둘 거야. 누가 오는지, 누가 안 오는지. 안 오는 사람은 자신있다 생각할 거야. 알겠죠? 방송 듣는, 내가 화상 듣는 니네도 마찬가지야. 아니, 중간중간에 질문해도 계속 보내. 선생님한테 내신 기간에는 카톡으로 계속 질문을 보내서 그래요. 사진 찍어서 캡쳐서 보내. 풀어서 줄게. 그럼 되잖아. 그냥 넘기지 말라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질문하러 올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 안 그러면 망해 있네. 지금 딱 꼬라지게 그냥 기본기밖에 못하잖아, 지금. 한 달 뒤에 기본기 말고 내신 유형 모든 걸 다 외울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해. 지금 문제가 겁나 많으니까요. 시험 전전주에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못해. 양을 봐, 양을. 얘 지금 양을 봐, 양을.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딱 봐도 양이 장난 아니게 많아. 수원책이 절반이야. 교과 생각해봐. 그거 절반이야. 고쟁이? 얇지? 다 못 풀잖아, 우리. 쓰리스타 안 풀었잖아. 그래도 오래 걸리잖아. 그 절반이야. 근데 나중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풀이도 받아봐봐. 장난 아니야. 죽어 풀다가. 미쳐버린다니까. 와, 이렇게 유형이 많아? 이런다니까. 안 풀어도 겁나 많다고. 근데 그 많은 유형 중에 몇 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올지 미리 알아? 모르잖아. 그럼 그거 다 봐놔야 돼. 다 봐놔도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가 생겨. 뭐가 안 되면? 지수로 계산 안 되고, 호도법 안 되고, 각변 안 되면. 풀다가 끝난다고. 선생님 저 잘해요. 시험은 아니야.
겁나 많이 풀어야 돼, 진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뭐 괜찮겠지, 시험 보면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접으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아마. 시험 때 가서 안 된다니까. 수학은 2주 전에 끝나야 돼. 그때부터 그냥 주시면 쓰는 거야. 야, 그때부터 그냥 외우는 거 해야 될 거야, 남기고는. 수학할 시간 있다고? 없다니까. 벼락치기 불가능해. 아, 벼락치기는 기본기가 있어야 벼락치기 할 수 있는지 말 수 있는지 할 거냐. 자, 이거 봅시다. 사인 X가 2분의 1이면 이거 쓸 거야. 근데 범위를 아, 이렇게 보기 좋네. 사인은 보통은 이렇게 줘요. 하나 더 들어가, 이렇게 줘요. 사인은 보통 더 줘요. 근데 그래프이면 돼요. 그래프이. 근데 여기다 2분의 1 줘요. 여기는 우리가 알잖아. 뭐야? 2분의 8이지. 여기는요? 계층이니까 6분의 5까지. 이렇게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그럼 만약에 이게 한 번에 할게. 이거면 어떻게 할래? 이 범위. 여기랑 작잖아. 그러니까 값이 내가 얘기했다? 코사인 조심하라고. 코사인 X가 2분의 1. 여기는 여기는 두 개고 이게 달라, 답이. 만약에 얘로 풀면 기억 그래프가 기억 여기가 이게 되고 얼마야? 여기 되죠. 이거 두 개가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니은 니은으로 풀면
생각보다 되게 쓰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치환하는 건 안 하고요.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저거 이거 봐봐. 이런 문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형태의 문제 234페이지 치환하는 건 그냥 해. 우선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가 어렵죠. 자, 무조건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망해. 100%야. 이거는 안 바뀌어. 혹시 이거 못 받는 거야? 201페이지. 그래프의 성질을 못 풀면 망해. 한번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사인 타이엑스에 타이엑스에
큰일 날까? 갔다 와. 선생님 프린트 좀 가져와.